김철우 사장님 모시겠습니다.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제 집사람한테는 정말 죄인이고 감사하고 한 거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가면 우리 아내 많이 사랑해 줄 겁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다 함께 재기에 성공해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의 역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파이팅! 다음은 수레징 수요가 있겠습니다. 이제 사장님들에게 재기란 재창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무너진 자신감과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돈보다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 또한 재기입니다. 아, 이거 아니면 뒤에서 다 걸렸습니다. 여기까지. 자, 다시 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어때요? 발걸음이 가볍나요? 아, 지금은 좀 가볍긴 합니다. 하는데 이제 사실은 앞이 더 무겁죠. 그런데 일단 여기 걸음은 가볍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. 가볍게 하고 가고,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또 그 여기서 교육을 받고 마음을 튼튼했기 때문에 더 가볍게 입고 나가려고 하고요. 그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하지만 그들은 벼랑 끝에서 길을 찾았습니다. 어쩌면 그 길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우리의 지금은 순간이야.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사람들은 더는 기억하지 않도록, 더는 기다리지 않도록, 더는 아파하지 않도록. 우리 땅한테도 사랑합니다. 큰 딸, 작은 딸 사랑합니다. 우리 아내 너무너무 사랑하고요. 가족들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여보, 그동안 고생 많았어. 고마워. 사랑해요. 나는 할 수 있다. 성공합니다.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. 어머니, 아버지 사랑합니다.